아니 보험 왜 그렇게 가입하세요? 돈 많으세요? 굿모닝 보험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금요일 아침 지금 6시 반인데요. 날씨에 대해 우중충하죠. 네 지금 날씨가 비 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. 아무튼 날씨가 좀 그렇습니다. 아침 일찍이라 그런가. 일단 금요일이니까 많은 분들 진짜 신나고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. 많은 직장인분들 보시면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좋지만 금요일이 가장 좋으실 거예요. 왜? 금요일 일단은 일찍 끝나고 또 저녁도 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니까요. 아 제가 저는 항상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하니까 월, 화, 수, 목, 금, 금, 금 일을 해서 그런지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주말도 저 보험왕 일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어저께 엊그저께도 뭐 금소법 때문에 약간 좀 엄살을 피웠어요. 하지만 저는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 요즘에 일단은 증권분석을 하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을 뭐 간소화 간단하게 뭐 10만원 20만원 두세 건 가입하는 사람이 없어요. 기본적으로 거의 뭐 60만원 70만원 아니면 한 명이 정말 많은 금액에서 가입을 하시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보험은요 안 걸리면 무용지물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솔직히 가입을 해도 나중에 안 걸리면은 그게 다 휴지조각이라는 거예요. 물론 그 중에서 종신보험이든 연금보험은 나중에 연금전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대부분 거의 모든 보험요 요즘에 무해지보험도 그렇고 거의 납입했던 보험료를 그 이상 예 원금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10%부터 50% 거의 적게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. 10년 유지한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? 거의 10% 미만이에요. 종신보험은 더더욱 퍼센트가 낮고요. 뭐 건강보험 안보험도 많이 낮다는 겁니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보험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살면서 지장 없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증권분석 하다 보면 뭐 S화재나 아니면 여러 회사 뭐 갱신형 그리고 보상받기 힘든 뇌출혈 뇌경색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되어 있고요. 전체 다 갱신형으로 그리고 보험을 너무 중복해서 가입이 되어 있어요. 예전에는 2번 1당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뭐 많이 가입하는 추세였고 많이들 가입을 했어요.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입원을 딱 많이 가입을 안 하고요. 코로나가 걸려서 그런지 뭐 많이 입원 안 하고 또 정말로 중대한 질병 걸려도요 며칠 입원하고 수술하고 바로 통원치료 시켜요.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입원일당도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보험은 정말로 소멸성으로 무해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실손보험 가입을 당연히 하셔도 되고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암보험 같은 경우는 뭐 고액암 10대 고액암 이거 다 필요 없어요. 일반암에 대해서 비갱신형으로 많은 보장이 되는 일반암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뇌혈관 심혈관 일단은 뇌혈관도 예전에는 뇌출혈만 있다가 뇌졸중, 뇌졸중도 괜찮아요. 뇌경색과 뇌출혈 다 보장이 되니까요. 근데 이왕이면 뇌혈관 질병 코드 10개 보장이 되는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요즘에는 부정맥, 심부전증 예전에는 H화재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뭐 대여섯 군데는 부정맥 심부전증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.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 수술비도 예전에는 뭐 종수술비에서 생명보험에서 1종부터 3종 있으면 좋겠죠. 근데 그 외에는 뭐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도 좋지만 뭐 진짜 보장받기 힘든 그런 수술비보다 뭐 종수술비 엔대수술비 이런 부분도 예, 중복해서 하나씩 알차게 준비하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오늘 진짜 비 올 것 같네요. 왜 이러지? 화지, 예, 좀 너무 어둡죠? 네, 저녁 아닙니다. 암튼,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신 걸 좀 추천해드리고요. 저 보험왕도 금요일 날 언제든지 우리 고객님과 함께 할 거니까요. 보험에 대해서 뭐 리모델이나 여러 부분에서 건의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끝까지 함께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.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, 초심을 잃지 않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. 불금 되세요. 안녕.